안녕하세요. 힐링노우 솔쌤이에요. 아, 이쪽은 구기터널 쪽이고요. 구기터널 바로 앞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각강사가 나오는데 각강사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대서였거든요. 그래서 대서 피서를 왔는데 그래도 좀 바람이 좀 불어주네요. 아직 남아있는 더위 피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더운 날은 뚜렷한 목표는 없어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신을 벗고 맨발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어머, 아직 굴른다. 크기. 나한테 오지 말아줘. 와, 엄청 큰데? 안녕. 비가 와서 쓰러졌는지, 사님이 뽑으셨는지, 우산만 해요. 엄청 크다. 발하고 찍어볼까요? 한 26cm 되겠는데요. 저보다 조금 크니까. 만져도 괜찮은 거겠죠? 뭐 심어도 안 되겠죠? 그래도 무섭다. 안녕. 오늘도 좀 한적하고요. 이쪽 길도 늘 조용합니다. 허젓하게 올라가요. 아주 예쁜 길이죠? 각강사 방향 멋진 바위. 관문이에요. 통과로 관문. 바위랑 능선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다 오솔길 같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길이. 아, 향로봉까지 올라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향로봉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아주 예쁘죠? 이 거미집은 완전히 입체 구조인데요. 양쪽으로 볼록하게 아주 럭셔리합니다. 저는 지금 각황사 앞에 와 있어요. 이 각황사 계곡도 작은 계곡이지만 사님들 많이 쉬었다 가시는 곳이니까요. 그냥 이름은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시 이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지금 저는 친구들하고 헤어졌거든요. 저는 요 오솔길 따라왔고 친구들은 지금 향로봉 방향으로 갔어요. 이제 요 위에 가서 만날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엄청 더웠어요. 정말 살인적인 더위더라고요.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해마다 느끼는 게 지구 온난화가 아주 큰 문제구나. 예전에 더워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덥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해가 갈수록 여름이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제가 더위를 굉장히 잘 참는데 저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맨발로 산에 오르면 일주일 동안의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35도 되는 것 같은데 35도 넘는다고 했거든요. 아니 35도 37도까지 간다 그랬다 진짜. 37도 한낮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어요.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지금 뒤쪽에 비봉능선 보이는 거예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산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면 되는 거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아, 여기로 가면 그럼 이 친구들이 아, 틀렸구만. 그럼 얘기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가 맞대. 뭐 아프단 놈이 제일 먼저 제일 잘 가. 그러게. 마음의 병이요. 똥차 빨리 가시고. 어, 못 가. 어, 여기 올라가야 돼요. 와, 너무 뜨겁다. 일단 멈춤. 실체. 어, 어, 너무 뜨겁다. 몸이 안 따라주네? 아, 너무 뜨겁네요, 진짜. 아주 미끄럽습니다. 그 바닥도 뜨겁네. 계속 리치 하시는 거예요? 리치? 아. 아니 저기 유튜브에 찍었어요? 네. 유튜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맨발로. 네. 아 보셨어요? 네. 아 누군가 했더니 맨발로 저기 뭐 네. 쪽두리봉 뭐 저기 네.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네. 아, 보셨구나. 아 난 누군가 했네. 네 저예요. 난 나와. 맨발 누군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는. 안전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이 굴을 빠져나갈게요. 오 시원해. 여기 그래도 굴속이라고 시원한데요. 나가기 싫다. 너무 시원해서. 깔딱고개 가자고. 깔딱고개 가자고. 아 나 빨리 너무 깔딱거리는데 지금. 깔딱고개 싫다. 와. 아주 전신이 다 익네요. 바베큐처럼. 에어컨 바람에 태우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왜 이럴까요? 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요? 우리는. 올라간다고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아 좋죠. 이거 받는 게 보상 받는 게 많지.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하겠어요? 아, 그렇죠. 맨발사님이 한 분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원래 맨발이세요? 아, 짧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 하죠. 올라갈 때? 시원한 건 있어요. 마음의 치유?
맞아요. 반가웠어요. 안산하세요. 네. 네. 물이라고 뭐가 뭐 없이. 맞아. 그냥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사실 또 제대로 할 일도 없어요. 맞아. 맞아. 할 일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다고 맞아. 사실은. 근데도 올라가는 거야. 아. 또 계단이네. 계단 되게 뜨. 계단 안 뜨거워요? 괜찮아요? 뭔가 뜨겁겠어. 야, 저번 때는. 계단이 얼마나 뜨겁든지. 그런 고무가 너를 받은. 예, 지난주에 계단 내려오다가 화상 입을 것 같아갖고 겁나네요. 근데 앞에 가시는 맨발님이 안 뜨겁다 그러네요. 그때 막 친구들이 물 버주고 그랬잖아요. 와. 아, 나무라서. 저번 주는 왜 그렇게 아우 뜨겁다 뜨겁긴. 쉬었다 간다고? 왜 쉬는디? 아, 나 저기 전경 좀 갔다 올게. 여기는 그래도 인증을 하고 가야지. 와, 멋지다. 진짜 삼겹살 될 것 같아. 어우 뜨거. 아 뜨거. 어지러우니까 꽉 붙잡으시고. 바위가 완전 익었어요, 익을 대로. 잘 올라오나 보고, 아, 4인 이상 합석을 못하니까 한 명 자르겠습니다. 뭐, 우리의 친분 관계, 우정 이런 거 다 소용 없습니다.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걸로. 와. 이 와중에. 칼닭고개로 진입했습니다. 이 날씨에 어떡하라고. 와, 극기 훈련.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더위를 잘 안 타고 땀을 많이 안 흘리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더울 정도면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지금 사망 선고받았겠어요. 아, 지금 저 끝에도 올라오죠.
또 저 위에도 올라가죠. 제가 지금 중간에 있어요.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여기 걸렸다. 향화봉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계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긴 계곡길이라서 아까 바위보다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네요. 이제 워낙 오늘 땀을 많이 흘려갖고 약간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 왕사 듣고 여기는 계속 왕사길이라서 땀이 바짝바짝 나네요. 날도 덥지만 아우, 발바닥이 얼마나 콕콕 찔리는지. 그래도 맨발의 요가쌤이니까 이 정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거죠. 계곡길은 바닥이 좀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콕콕 찔리면서 막 이렇게 오싹하면서 진땀 나는 거 있잖아요. 진땀 나고요. 또 이제 날이 너무 더우니까 또 끈적한 또 땀도 나고요. 여튼 아주 땀이 많이 나는 화산길입니다. 아, 또 뜨겁다. 계곡길인데도 이렇게 아 뜨거, 아 따거, 아 뜨거 뜨거, 아 따가 따가, 아 뜨거 아 뜨거, 아 따가 따가, 아 뜨거 뜨거, 아 따가 따가. 오늘은 제가 계곡을 좋아하는 멤버들과 같이 왔습니다. 당연히 계곡행이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름 산행은 계곡 산행. 계곡 산행을 선호하는 친구들과 함께 잠시 후에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글지글한 바위를 지나가야 계곡이 나옵니다. 여기는 또 너무 뜨겁습니다. 와우, 아 뜨거. 어디 잡을 데도 없고 디딜 데도 없고. 와, 아 뜨거. 이게 맨발이면 발을 정확히 디디고 손도 이렇게 비탈, 지금 여기가 다 비탈이잖아요. 비탈에서는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발도 디딜 수가 없고. 아 뜨거, 아 뜨거.
어, 무슨 부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번 주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요. 와우. 아이고. 아고 뜨거. 아 뜨거. 지금 여기서는 신을 신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계곡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오. 왕사 때문에 바닥도 엄하고 태양은 내리쬐고 바닥은 뜨겁고 돌도 뜨겁고 나무도 뜨겁고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요. 너무 오래된 계곡인가요? 와와와 계곡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관리공단 선님들이 못 있게 하네요. 다 철수시키네요. 지금 좀 싸움도 하시고요. 싸움 아니지. 좀 언성도 높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코로나 4단계에는 역행하는 게 맞기는 맞네요. 저도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왔는데 우리가 위험한 시기니까 그냥 또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제지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내려갑니다. 아, 지금 왜 아까 문제가 생겼냐면 저기 못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4인 이상 많이 모여 있고 또 마스크를 안 하시고 그래서 단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은 지금 마스크하고 저도 마스크 내내 썼다 벗었다 했거든요. 마스크하고 지금 시원하니까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완전히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네요. 지금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계곡을 즐기라고 하시는 거네요. 안전하게 해볼게요. 거리두기 하면서 안전하게 해볼게요. 아, 뜨거워. 여기 또 쩔쩔 끓는 거. 쩔쩔. 끓어요, 끓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내려갈게요. 오늘 계곡선행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